Times. 네, 그분만을 위한 리뷰 텔레캐스터로 돌아왔습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 디케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시바시리, 네, 시리얼 바이 시리얼, 시리얼 리뷰. 네, 그렇습니다. 60 텔레캐스터 커스텀 샵 헤비렐릭 모델인데요. 이제 오늘 하는 기어 중에서 가장 비싼 기어, 점입 가격의 경에 해당하는 기어가 되겠습니다. 가장 비싸고 가장 가볍고요. 네. 오늘 유일한 텔레고요. 예, 텔레고. 네. 멋있게 까대요. 아, 이거 참. 일단 여기 디자인이 굉장히 강렬하죠. 네. 마치 여기를 이렇게 좀 멀리서 보면은 이렇게 책을 이렇게 넘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네, 그런 느낌의 디자인을, 네,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색상이냐? 3톤 초콜릿 썬버스트, 초콜릿 3톤 썬버스트 위에다가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를 바른 다음에 깠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초콜릿 3톤 썬버스트. 설로면이 굉장히 길죠. 이렇게 까놨습니다. 이 뒤쪽에도 그 썬버스트가 기본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헤비렐릭 볼 수가 있죠. 야, 이 사람들 되게 얇게 칠하네요. 단차가 거의 없어요, 그죠? 그러게요. 예. 진짜 이렇게 만져보니까 단차가 거의 느껴지지 않네요. 그 특히 3톤 썬버스트하고 플래시드 블루하고는 없어요. 단차가 거의 되게 얇게 칠하고. 그렇습니다. 라이트하고, 라이트하면서도 참 묵직하게. 그렇습니다. 이 밑에도 이렇게 잘 까져 있고요. 네, 60 텔레 커스텀 샵. 과연 어떤 사운드를 들려줄지 기대가 됩니다. 스펙 살펴볼게요. 네, 673만 7천원. 여기 정가가 842만원이네요. 네, 20%를 할인을 했는데도 이 지경이에요. 네, 메이드 인 USA이고요. 전장 98cm, 무게는 3.15kg. 가볍네요. 두께는 44+, 2mm, 12프레트 뚜레는 76mm입니다. 투피스 셀렉트 엘더바디에 니트로 셀룰로스 락커 피니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쿼터 썬 메이플 렉에 60 오버 C쉐입 렉입니다. 어호.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이고요. 너트넙이 42mm. 지판은 플랫 라미네이티드 AAA 그레이드의 로즈우드가 올라가 있습니다. 지팡공일 반지름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내로우 톨프렛에 커스텀샵 핸드워운드 트위스티드 텔레 싱글코일 픽업 두 개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볼륨, 톤, 3웨이 픽업 셀렉터, 그 다음에 3세들 빈티지 스타일 텔레 스레디드 스틸 세들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세 개잖아요? 네. 나무색, 네, 내추럴, 썬버스트, 네, 그 회식한 거랑 비슷하네요. 소고기 먹고 닭, 네, 닭고기 먹고 돼지고기, 돼지 먹고. 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자주 가시는 거 아니세요? 아, 그런가요? 기름이 너무 많이 껴가지고. 네. 네. 아, 고기로만 아주 제대로 달렸어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좋다. 이거 참. 어우, 쫙쫙 오는데요? 쫙쫙 오는데요, 네, 진짜? 네. 이야, 붙는다, 붙어. 붙네요. 제가 이 클린톤 갖고 이렇게 격하게 안 못 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참 감겨, 이렇게 촥촥 감겨. 네, 감겨. 진짜 촥촥 감겨. 마샬로도 한번 검사해 보겠습니다.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진짜 왔어. 큐도 좋고, 어, 이게 뭐.
굴른다 굴러 레드라이고요. 이럴 수도 있네요. 아주 좋네요. 예, 텔레가 아주 그냥 아주 능수능란하네요. 뭐가? 아, 예, 이거 봐. 짱짱이요. 오호호호호. 봤던 텔레 중에 전투력 최강이네요. 전투력 최강이야. 네. 강력합니다. 어떡하지? 야, 이게 이걸 사야 되나? 살 게 너무 많아. 좋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이거 사실 분. 네. 만나보고 싶습니다. 반주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뭐 아까 드렸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전투력이 네. 아주 강력한 텔레였고요. 사운드가 정말 쭉쭉 뻗고 착착 감기는 그런 느낌에 보통 이제 어떤 그런 부족한 감성을 주는 경우가 많은 그 텔레의 예. 카테고리에서 이렇게까지 짱짱하게 나오는 텔레도 찾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60이잖아요. 60, 예. 60이니까 1갑자의 내공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스쿼드 한번 돌려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13,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2점이고요. 예. 저는 사운드 36,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7 해서 총점 83, 평균 점수는 82.5입니다.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그리고 보통 커스텀샵에서 제가 선생님부터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가 않은데, 네, 요거는 제가 83으로 선생님보다 1점이 높게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네, 사운드를 갖고 있었던 60 텔레 커스텀 헤비 렐릭이었습니다. 네, 에이지드 레이크 플라시드 블루 오버 초콜릿 3톤 선버스터. 예. 네, 아주 강렬한 디자인답게 사운드도 강렬했었던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텔레 같이 보셨습니다. 네, 선생님 말씀처럼 부럽습니다. 좋습니다. 네, 가서 잘 사용하시길 바라겠고 네, 오늘 저희 점유가경 시리즈 커스텀샵 4대 연속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에 더 재미있는 기어들 모아서 또 한 번 그 딱 한 사람만을 위한 네. 시바시리 네, 네. 계속해서 준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전입가경이 최고야.